안녕하세요.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아침 7시 48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요. 불금봉이라고 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가매매 종목, 어제 우리가 대응했던 코렌을 올려놨는데요. 요즘 종가매매 종목이 일류형으로 해서 수익이 잘 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조금 이탈을 하는 바람에 이 수급이 잘 붙질 않습니다. 지금 불금봉은 이 불금봉이 생긴 이후에 눌림목 자리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요. 이 바로 불금봉으로 해가지고 상승하는 종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들어온 자리에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잘이 타점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코렌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카메라 모듈 부품 업체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계열사입니다. 지금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메디포럼의 이 계열사 코렌의 주식을 갖다가 처분을 하는데요, 한 1,440만 주를 처분했습니다. 이 처분 금액이 지금 155억인데요, 코렌은 카메라 렌즈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렌의 이런 광학 렌즈 원천 설계 양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그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코렌의 지분이 0%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문, 얼굴 인식, 뭐 생체 인식 이러한 그 관련주고요. 그래서 이 코렌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 변동성을 갖게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요, 코렌 이러한 소식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가 어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저께 이 도지 자리에서 상승을 아침에 좀 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3층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 1370원대에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면 더큰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종가매매 이유용으로 해서 수익을 날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뉴욕 증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또 올랐습니다. 물론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주요 기업의 이런 그 실적 호조 때문에 호조 기대감 때문에 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런 엇갈린 혼조세를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내일부터 어제 28일 날 경찰 또 소방 공무원들이 지금 백신을 맞기 시작했고, 오늘부터 군인들이 이제 백신을 맞습니다. 물론 군인 중에는 30세 이상 군인만 지금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게 됩니다. GP라든가 GOP 이런 전방 겨고지 근무자들한테 먼저 주사를 마치는데요. 이제 백신이 어느 정도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 관련해 가지고 6천만 회분이 지금 남아도는데요, 다른 나라에 지원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인도 사태가 여러분들 뉴스 봐서 알겠지만 정말 심각합니다. 하루에 20만 명 이상의 이러한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 가지고 이 인도 쪽으로 피해가 극심한 인도 쪽으로 이런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거래 시장에서 국회 논의가 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 은성수의 난이라 그러죠. 금융위원장의 이런 발언 때문에 갑자기 암호화폐 거래 금액들이 뚝 하락했는데요, 지금 현재 6,300만 원 선을 회복하고 오늘 6,500만 원대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이 제도권에서 거래시장의 제도화를 도모할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여당의 부동산 특위에서 무주택자 대출에 관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이런 논의가 오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과 또 글로벌 뉴욕 증시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날씨가 흐립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런 사항들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 지금 클라우드 에어 들고 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에어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어제 좀그 라이브 프렉스라고 과거 이름을 라이브 프렉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라이브 파이낸셜로 해서 클라우드 에어로 바뀐 건데요. 원래부터 저탄소 사업을 하던 회사입니다. 라이브 파이낸셜. 그리고 옛날에 코로나 진단 키트와 관련해 가지고 이 EDGC하고 솔젠트 뭐 이런 코로나 진단 키트 사업을 조금 같이 했던 이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후 대응 변화에 관련해 가지고 탄소 중립법을 또 재정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기후 변화 또 탄소 배출권 그리고 온실가스와 관련된 이런 그 테마를 갖고 있는 클라우드 에어 지금 3일째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서 빨갛게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 지금 하락이고요. 항상 지금 살아있는 이러한 뉴스 또 테마 이런 그 키워드를 갖고 있는 라이브 클라우드 에어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코어랜과 관련해 가지고 코어랜의 카메라 모듈 생체 인식과 관련된 이 회사 지금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또이 인수합병 이런 그 이슈들이 지금 여기 저항대에서 조금 헤매고 있는데요. 1370원대를 뚫고 올라가면 더큰 상승이 예상되는 코렌입니다. 그리고 지금 좀 홀딩을 길게 하고 가져가시는 상심 브레이크 지금 이 4층 저항대 5050원대에서 조금 헤매고 있습니다. 5,050원대를 뚫고 올라가면 더큰 상승이 예상되는 상심 브레이크고요. 또 고려시멘트 역시 지금 저항대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1층, 2층, 3층, 4층, 5층 일봉상의 이 저항과 지지, 역사적인 저항과 지지대 잘 여러분들 공부하셔서요. 이 저항대에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좀 헤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려시멘트의 저항대입니다. 상심 브레이크의 저항대고요. 그리고 코렌의 이 저항대가 이렇게 걸쳐져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됩니다. 코렌, 상심 브레이크, 고려시멘트 거래량 터지기를 기원하고요. 또 클라우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상승을 도모하면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테마를 지금 들고 가고 있는 클라우드 에어인데요. 클라우드 에어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기후 정상회담, 그리고 P4G 정상회의, 또 그리고 자동차 LED 조명이 주 사업입니다. 이러한 그 관련주들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요. 비트코인과도 관련이 있는 클라우드 에어입니다. 제가 이 관련해 가지고 클라우드 에어를 라이브 플렉스로 어제 잘못 좀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라이브 파이낸셜 관련주고요. 지금 국내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 제가 4월달, 5월달 되면 좀이 호조세로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갈 걸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국내 주식 시장에 많은 청사진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3,217포인트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30포인트 겨우 지금 올랐는데요. 1,100포인트 또이 3,300포인트를 향해서 오늘도 지수의 흐름이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6,300만 원대를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코인의 제도화,
호인의 국회 논의가 있을 걸로 오늘 보여지고 있는데, 잘못된 길이라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이 발언 때문에 후폭풍을 맞고 있는 비트코인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미국의 최대 은행들이 또이 펀드 투자에도 나섰고요. 빌 게이츠는 2022년 내년 말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백신과 맞물려서 정상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러한 발언이 오늘 우리 시장을 굉장히 이 상승 무드로 이끌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 500명대로 낮아질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황이 좀 어제보다는 좋은 이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삼성전자도 역시 이 4층 지지대에서요. 위에 이렇게 열려 있고 이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돌아왔는데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있지만은 삼성전자 헤매고 있습니다. 또 운임지수 최고치를 뚫으면서 HMM 지금 5층 저항대를 밀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스푸트니크와 관련해서 이트론이라든가 또 그리고 EID 같은 이러한 그 하한가 종목들이 어제 속출했습니다. 캐먼과 관련해서 노바백스와 또 어제 뉴스가 같이 맞물려 가지고요. 더큰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어제 시위에서 이 캐먼은 상한가를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기회를 주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관련해서 화이자의 4천만 회분의 이러한 그 추가 도입 소식 때문에 KPX 생명과학이라든가 화이자 관련해 가지고 우리바이오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콜드체인과 관련해서 진단키트와 관련해 가지고요. 수젠텍이라든가 액세스바이오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상승의 여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골드체인과 관련된 대한과학이라든가 일신바이오, 대한과학 일신바이오가 콜드체인과 화이자 백신 영하 70도의 운반 관련해서요. 운송과 관련한 이러한 콜드체인 관련주들, 콜드체인 그러면 대한과학하고 또 일신바이오가 이런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철강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는요. 이렇게 KG, 동부 제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철강업계 올해 실적도 좋고 철강의 상승 가격 상승 때문에 철강과 관련해서 더욱 상승할 수 있고요. 이 조선과 해운과 관련한 이러한 관련주들도 더큰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주도 그렇고요. 주택 공급 확대 추진 계획 때문에 이 수혜를 입을 만한 이러한 종목들도 오늘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8시 47분에 우리 제자분들 카톡으로 좋은 종목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핫 이슈, 물론 또 장중 단타, 그리고 종가 매매까지 오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요.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중적으로 클라우드웨어, 코어랜, 그리고 상신브레이크, 고려시멘트의 이 가능성에 우리가 기대를 걸면서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제가 오늘 방송 마치고요. 오늘 저녁에 불금봉 단타 및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 공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